그리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이동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있는 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거다. 예. 사업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녀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큰 투자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잘못하면 나한테 쳐서 그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있는 것만 잘 지켜도 먹고 살 복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원숭이 띠에서 띠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네. 올해 들어오는 들삼재에 원숭이 띠, 용띠, 쥐띠가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. 근데 가장 나쁜 것으로는 원숭이들이 악삼재가 되겠습니다. 예, 악삼재이다 보니까 나이별로 다 틀리지만 악삼재라도 좋게 들어오는 삼재도 있습니다. 원숭이띠가 반은 나쁘고 아마 반은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첫째는 악삼재라고 이제 들어본다면 올해는 또 충이 들어와 있어요. 역마살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런데다가 이렇게 삼재가 다 끼니까 간재구설, 사구수 이게 좀 많이 따라요. 예, 이제 병원수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또 역마살이 들어와 있거든요. 역마살이란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서남북 조금 분주하게 다니시면 이득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예. 방전에 선생님이 이제 원숭이띠분들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. 이분들 이제 이것만 조심하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입설 구설,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돌덩어리가 떨어지듯이 구설수가 있을 수 있겠고, 또 차 사고수, 차가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와서 이렇게 받고 치고 가라는 이런 형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제 구설하고 이제 사고수를 조금 조심해서 나가시면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봄날에 꽃이 피듯이 또 움직여서 역마가 들었으니 동서남북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득이 취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이동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있는 게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. 예. 사업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녀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큰 투자는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잘못하면 나한테 쳐서 그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있는 것만 잘 지켜도 먹고 살 복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. 예. 그러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숭이띠분들 이제 올해 삼재잖아요. 네. 이 원숭이띠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. 예. 네.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이 원숭이띠만큼은 올해 꼭 삼재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만 절에라도 가서 조금씩 이렇게 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그리고 희망적으로 사시고 내가 안 좋다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좋을 때는 숙제를 풀고 가면서 이렇게 그 삼재라는 걸 헤쳐나가면 괜찮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 삼재 풀이를 하게 되면은 좀 나쁜 운들은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? 다는 아니지만 100%라면 뭐 한 80%까지 막아지지 않을까? 20%는 인간이 조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만 조심해서 나가시면 올해 남은 달은 괜찮을 것 같네요. 4월달 조금 사고수 간재구설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